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 박씨는 얼마 전 딸의 SNS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학생 딸이 성인 남성과 성인들 간에서나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성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 권유안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9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온라인상에서의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행위 유인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목적을 위해 위장수사가 가능하게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위장수사 관련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통제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본인이나 아동청소년 보호자들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법의 예방적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함께 나아갑시다.